요즘 건조 과일을 먹는 분들이 참 많대요. 그 말린 과일입니다. 그래서 요즘 뭐 큰 슈퍼 같은 데는 그 과일 이 건조 과일들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간혹 그런 것들을 사 먹습니다. 건조 과일을 먹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그게 상당히 단맛이 강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, 그리고 건조 과일은 그 취급하기가 상당히 편리하죠. 오래 두고 먹어도 되고 가지고 다니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이 건조 과일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. 건조 과일은 보통 그 껍질을 깎고 잘 마르도록 해서 이 건조 과일을 만듭니다. 껍질은 굉장히 중요하죠. 우리가 꼭 먹어야 될 성분들, 항산화 성분, 섬유질, 비타민, 미네랄 이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요. 껍질을 벗기지 않은 건조 과일을 먹으면 좋겠는데, 그건 아마 시중에 잘 안 나올 겁니다. 자기가 만들면 또 모르겠지만요. 예, 그리고 그 건조 과일들은 예, 건조를 해놨지만은 너무 바싹 말려버리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적당한 수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이 상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또 뭐 여러 가지 이 처리를 하죠. 정확하게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요. 그리고 건조 과일들은 이제 단맛이 나는데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또 소금을 넣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맛이 아주 달지, 크게 달지 않은 과일에는 또 설탕을 좀 넣기도 하고요. 예, 그리고 포장하기 위해서 이 쓰는 여러 가지 그 식품 첨가물들을 넣고 그렇습니다. 자, 이걸 좀 잘못 보관하게 되면은 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드실 때는 꼭 조심해야 되는데, 문제는 거기에 그 하얀 색깔의 분말이, 가루가 이제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것은 물론 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과일에 들어 있는 당분이 증발하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좀 이제 말라서 생긴 이 당분 가루기 때문에 그것은 뭐 곰팡이거나 그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꽃감에 보면은 그 하얀 뭐 가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잘 구분해서 그렇게 드셔야 되겠습니다. 아무리 건조 과일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좀 상할 수가 있으니까 두고 드실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그렇게 드시면 좋겠네요. 건조 과일 드실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이 당분이 많이 높습니다. 수분이 빠졌으니까 이 당의 그 상대적인 그런 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달게 느껴지는데요. 그래서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혈당이 높은 사람은 드시면은 곤란하겠죠. 그래서 드시더라도 아주 좀 맛만 보는 정도로 무심코 그렇게 드시면은 곤란합니다. 그리고 그 생과일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이 먹지 못합니다. 배가 부르면 더 못 먹으니까요. 근데 건조과일은 수분이 빠져서 부피가 굉장히 적습니다. 작습니다. 그래서 많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체중이 늘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체중이 좀 걱정되는 분들은 좀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. 건조과일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좀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.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으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서 적당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.